보이더라고요. 오늘 베르디도요, 이 나부꼬 만들 때 뭐냐면은 가거라 생각이요, 이거보다는 날아가라 상념이요, 황금빛 날개를 달고, 이게 이제 정확한 해석인데 더 미학적인 해석이죠. 이때 베르디가 자기 처자식을 다 병으로 잃었어요. 이 만들기 전에 이 사람이 자살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극장주가 베르디 책상 위에 이 나부코 대사와 다 이걸 딱 일부러 이걸 펼쳐놨어요. 딱요 낱말 있는 대본을 딱 펼쳐놨죠. 작곡해달라고. 이게 자기 사전이랑 너무 똑같은 거야. 히브리 노예들의 이 힘든 상황이, 그죠? 가거라 상념이여, 황금빛 날개를 달고. 그러면서 이 작품에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이 나부코가 베르디의 첫 히트작이 된 거야. 그 아픔만큼 승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 나부코가 아름답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아픔을 다 예술로 승화시켰으니까. 근데 이 베르디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된줄 아세요? 스트레폰이라는 그 이탈리아 성악가, 여자 소프라노가 있는데, 김종민 박사랑도 비슷해요. 2살 어린 여잔데 유부녀예요. 근데 그 유부녀는 너무나 좀 문란했어요. 아이를 네다섯 명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을 고아원에 보내고, 두 번째 아들을 유산하고요, 세 번째 아들을 키우다가 다른 집에 줬어요. 그런 식으로 이 네다섯 명 아들이 전부 고아원 죽거나 남에 맡겨지거나 이렇게 다 헤어졌어.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아들이 아빠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 명이 남자였어요. 근데 베르디가 이 여자가 노래를 너무 잘하는 소프라노거든요. 그래서 이 나부코의 아비가일의 역을, 주인공이죠, 나부코의 여자 주인공이 아비가일인데, 그 역을 맡겼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그때가 20대였죠, 이 여자가. 근데 결국은 이 애딸린 문란한 성악가와 사랑에 빠진 거야. 집에서 좋아할까요? 지금 잘 나가는 나부코 때문에 너무나 잘 나가는 베르디를, 베르디 고향이 부세토입니다. 자기 아버지하고 어떻게 된줄 아세요? 부모와 연을 끊었어요, 베르디는. 그때 아버지, 엄마 다 있었는데, 부모와 연을 끊고 1년 후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아마 그 영향이 있을 거야. 아무리 유산이든 뭐든 싸워도 연을 끊는다는 거는 형제나 부모와 이 독한 사람 아니면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자 때문에 연을 끊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도 그 보수적인 이탈리아의 1800년대 아버지가, 베르디가 음악 공부까지 시켜놓고 잘 나가는 그 작곡가인데, 이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작곡가인데, 그런 여자랑 하는 게 아버지 도저히 승낙 못하죠. 네. 그래서 아버지와 연을 끊고 이 둘이 프랑스 파리로 가서 남긴 작품이 뭐라고요? 라트라비아다. 그 알렉산드르 듀마피스의 춘희를 보는데 너무나 자기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아버지가 반대하는 거, 술집 여자랑. 그래가지고 이 베르디가 이걸 오페라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푸치니나 베르디가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 연극을 보다가, 그죠? 빅토르 위고든 아니면 아까 그 알렉산드르 데마피스든, 이거를 오페라로 만드는 거는 뭐죠? 자기가 감동해서 내가 여기서 음악을 붙여줘야 되겠다. 그러면 히트하는 거야. 라보엠도, 그죠? 토스카도 다 그런 문학에서부터 시작하죠. 연극에서부터. 자, 오늘 이 곡을 들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나오는 거죠. 레이디 맥베스. 네. 맥베스와 또한 명의 주인공은 레이디 맥베스. 바로 아내가 모든 걸 조종합니다. 이 대사를 보시면 맥베스는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너무나 욕망적으로 하지 않지만, 여자가 그 계속해서 권력 있죠. 왕이 되어야 돼. 누구를 죽이고, 그 마녀의 예언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야. 봐봐, 벌써 누가 죽었잖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 그런 거야. 알죠? 여자들 탈옥하잖아요, 점심은요. 맞아요, 맞아요. 사이비 교주한테 현혹당해 식상이죠. 그 사람 허 경영 있잖아요. 사이비 교주 옆에 가면 남자들도 좀 몇몇 한5% 정도, 10% 있는데, 90% 이상이 다 여자죠. 여기 보시면은, 자, 밑줄 그으세요. 두 번째 줄에 맥베스와 뱅코 장군, 줄 그으세요. 뱅코가 바로
둘 다 왕은 아니지만 한 명 맥베스는 글래스고 영주인데 둘 다 영주급 되는 장군입니다. 그리고 가장 친한 동료가 뱅커예요. 근데 전쟁을 하고 돌아온 길에 마녀들과 마주칩니다. 근데 마녀가 예언을 하죠. 세 번째 줄 글래미스의 영주 맥베스에게 코도의 영주가 되고 스코틀랜드의 왕이 될 것이다. 이게 영국 얘기잖아요. 셰익스피어. 그리고 뱅콕에는 왕들의 아버지. 굉장히 애매한 얘기죠. 왕들의 아버지가 된다. 너는 왕들의 조상이 될 것이야. 예언은 항상 애매모호한 식으로 돼요. 자, 왕들의 조상이 될 거란 말은 뭐죠? 맞아요. 응. 맞아요. 뭐죠? 읽었죠. 원래 또 아실 수도 있고. 그랬는데 맥베스가 듣기에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네, 불편한 거예요. 결국은 뱅코를 나중에 아내 말을 듣고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미 이 혈안인 게 뭐죠? 특히 정치나 권력에서는 검보다 더 무섭다고 했죠. 네. 그리고 나서 뱅코에게는 왕들의 아버지가 된다. 곧 전령이 나타나 맥베스가 그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바로 파발이 오는 거죠. 맥베스가 코드의 영주에 봉해졌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주 표정이죠. 자,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맥베스의 성입니다. 이제 맥베스 부인이 나와요. 남편의 편지를 읽으며 마녀들의 예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뭐 왜 기뻐합니까? 여자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헤르메스 샤넬 외사죠. 신분 상승 이거예요. SK 리더스도 가면은 전부 다 포르쉐를 타줘요, 얘들이. 다 어디라고요? 술집에서. 그걸 아셔야 돼요. 민정신으로 아무리 돈 많아도 아버지가, 4억 하는 포르쉐 그거, 그 GTS 그런 거를 타긴 아닙니까? 그냥 제네시스 사주면 잘해준 거지. 그죠? 자, 여기 보시면은, 편지. 네, 기뻐하고, 불타는 부인은, 야심에 불타는 부인은 덩콘왕이 원래 왕이 덩컨왕입니다. 선왕이 덩컨왕이 맥베스의 성에서 묻는다는 생각을 받자 왕을 살해하기로 결심한다. 자, 오세요. 당신에게 힘을 드릴게요. 우리 저번에 한번 들려드린 적 있죠? 자, 이 레이디 맥베스가 부르는 오늘 가장 중요한 아리아 중에 하나가 오세요. 당신에게 힘을 드리겠습니다. 자,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용기를 불어넣죠. 덩컨왕은 멜컴 왕자와 맥더프 장군을 거느리고 맥베스 성에 도착합니다. 이들은 이제 죽는 운명이 되겠죠. 덩콘 왕이 지금 왕인데 그죠? 멜컴 왕자 그리고 또 한 명 마지막 결투를 하는 사람이 아까는 뱅콘은 죽였죠. 맥더프 장군이 한 명 남아있어요. 이거는 결말에 하이라이트로 싸우게 되는 장군입니다. 뱅코와 맥더프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중요한 아리아를 이제 들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 아리아와 연속해서 맥베스 최고의 아리아가 오늘 마지막 사막에 나오는데 이게 한번 적어보세요. 맥베스 아리아 여러분 적어보세요. 연민도 존경도 사랑도 이 오늘 바리톤 최고의 아리아입니다. 맥베스 아리아. 네.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났을 때 부르는 파멸했을 때 부르는 최고의 슬픔의 아리아죠. 역시나 오늘도 주인공이 뭐죠? 바리톤인 거예요. 예. 연민도, 존경도, 사랑도. 이게 이탈리아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피에타. 예, 피에타가 되는 거예요. 연민. 우리 그 성 베드로 성당 앞에 그죠?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연민이라는 뜻이죠. 바로 성모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탁 무릎 위에 예, 죽고 나서 그렇게 탁 안고 있는 모습이죠. 리스펙토, 존경도. 아모레, 사랑도, 그죠? 네. 이탈리아 말로 피에타, 리스펙토, 아모레 이렇게 됩니다. 연민도, 존경도, 사랑도 모두가 끝났구나. 나에겐 죽음만이 남고 모든 것이 사라졌다.